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정현승 교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중국 차이나 커머스가 급성장하는 시대에 우리 한국 유통기업이 어떻게 글로벌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직구가 급성장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시장 구도가 많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통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특히 우리 기업이 너무 그동안 국내에서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 또 글로벌화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차이나 커머스의 한국 시장 그 공습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한국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그래서 제가 K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K유통 전략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좀 고충이 크고 또 유통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높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저가 소비 또 경제적인 그런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제 중국 직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통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했고 또 온라인 쇼핑의 어떤 침투율, 전체 소비 시장에서 온라인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약30% 이상이 온라인이 차지하는 그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온라인 비중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흐름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온라인이 굉장히 더 급성장해서 사실 뭐 연간 15% 성장을 하다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내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오프라인은 여전히 지금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더 힘들었고 또 엔데믹이 되면서도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이 좀 있고 오프라인 업태의 재편이 있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프라인 온라인 두 업태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온오프라인이 이제 무한 경쟁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태별로 봤을 때는 이 대형마트와 SSM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포가 폐점하기도 하고 또 인원을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또 수익성이 향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고 백화점은 조금 낮지만 최근에는 명품 매출이 빠지면서 백화점도 좀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오프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편의점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보다도 더 편의점이 더 많이 출점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쪽은 굉장히 급성장했는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 너무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10%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그 아주 초경쟁, 수익성 경쟁,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절대절명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차이나 커머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들도 한국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제가 한국의 온라인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제일 선두 기업인 쿠팡,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쓱닷컴이나 이베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격 2위 그룹에 11번가, 그다음에 티몬, 유메퍼, 롯데온 같은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전문화된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그런 형태로 패션 쪽에 예를 들면 모신사, 또 식료품 쪽에 마켓컬리, 또 각종 뭐 티켓이나 서비스 쪽에 인터파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지금
중국발, 그래서 C커머스인 알리, 테무, 쉬인, 또 틱톡까지 이런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Qoo10 같은 우리나라 기업인이 만든 거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성장한 그런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제휴하고 또 한국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직구, 역직구 시장에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시장에 있는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경쟁은 계속해서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그 저희들의 그 개념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마트 롯데마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 쿠팡입니다. 온 오프라인에 이제 경쟁이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매출로 봐도 사실 쿠팡의 매출이 신세계 그룹 그 유통 전체의 매출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온 오프라인에 경쟁이 없다. 그 말은 곧 차이나 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 영향을 받는 것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영향의 어떤 그 효과가 굉장히 다각도로 펼쳐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한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통의 경쟁은 어떤 경쟁이냐라고 보면 결국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분석하느냐, 고객 제안하느냐 이런 AI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유통의 핵심이 기술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목에다가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통기업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가 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고객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유통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멤버십 경쟁이 많이 붙었는데 결국 우리 고객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객이냐가 또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경쟁사들이 아무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도 경쟁사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기업에 아주 로열티가 높은 그런 고객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걸 가장 지금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 서비스를 한번 이용한 로켓 배송을 이용한 고객들이 다른 경쟁사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차이나 커머스의 공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실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충성 고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성장 모습 그리고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면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8,800조, 이 중에 중국이 50%, 근데 크로스보더 시장이 1,700조입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20%가 국경 간의 거래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이 연 440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에서는 역직구가 340조입니다. 직구는 100조고요. 그래서 역직구라 말하면 결국은 중국이 해외 파는 물량이 340조라는 거죠. 저희 나라가 작년에 중국에서 직구한 게 3조 5천억이거든요. 340조 중에 3조 5천억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중국의 그 생각보다 파워나 바기닝 파워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직구 중에서 중국의 역직구는 대부분은 B2B가 중심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겨우 B2C를 좀 맛을 본 상태죠. 근데 B2B인 1688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닷컴 같은 애들이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추가로 들어왔을 때 한국 온라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최근에 중국 직구가 급성장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차이나 커머스의 네 마리 용, 알리, 테무, 쉬인, 그 다음 틱톡. 이 기업,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급성장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경 간 거래가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물류 때문입니다. 글로벌 물류. 근데 최근에 중국이 글로벌 풀필먼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물류를 굉장히 속도를 빨리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를 옛날에는 뭐 10일, 20일 걸려서 받던 제품을 갖다가 일주일 이내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계속 더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2, 3일 안에 도착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플랫폼이 급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번 그 추이를 보면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평균 한 14.6%로 최근에 이렇게 5년 정도 성장을 했는데 중국 이커머스만 보면은 이게 몇 프로냐면은 40%가 넘게 연평균 성장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냐면은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유통업자 중에서 중국 플랫폼이 세계 5위 중에서 3개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2, 3, 4위가 다 중국 플랫폼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하고 월마트 정도 제외하고는 다 중국 플랫폼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플랫폼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플랫폼들인데 과연 한국에서 이 시커머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 한국의 소비자들이 직구 또는 한국 제품을 해외로 역직구하는 것들을 중국 플랫폼이 중심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그 원래 직구하면 미국 직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식품이나 패션 같은 걸 많이 샀는데 작년부터 중국 직구가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로 뭘 사냐면은 공상품, 그 다음에 뭐 패션, 뭐 이런 것들, 그런 아주 일상생활용품들을 막 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의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가 직구, 역직구의 그 차이가 결국 무역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서는 많이 사면서 해외 팔지를 못하니까 이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 작년에 무역 적자가 거의 5조 9천억 있고 지금 올해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시장을 계속 내주고 우리가 해외 시장을 공략을 못하면 한국의 유통시장, 예, 온오프라인 합쳐서 이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디펜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펜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어펜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어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글로벌화를 잡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유통기업의 글로벌 전략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리테무 시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알리테무 시인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알리테무가 작년부터 급성장했는데 최근에 4월 이후는 좀 이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알리테무 시인을 이용해 보고 좀 뭔가 불만족한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국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 직구가 그래서 결국 왜 성장했느냐 보면은 결국 중국 내수는 사실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부진해서 이 재고를 사실은 방출할 출로로 한국 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중국은 워낙 초저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또 중국 플랫폼의 내마리용이 워낙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다.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특히 MZ세대를 비롯해서 온라인 선호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플랫폼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저 50대인 저도 굉장히 유연하게 많은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에 대한 허들이 없다. 예, 크로스보더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자국의 그 중국 플랫폼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서 정보를 얻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면서 하나의 기회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고 이 플랫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플랫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상반된 그런 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리테모 시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알리테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괄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납품업체들은 사실 제품을 생산해서 이 알리테모의 그 물류 창고에 갖다만 주면은 알리테모가 지금부터 물류, 그 다음에 배송,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결제, 뭐 그 다음에 수금까지 AS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납품업체들은 그냥 납품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괄 위탁 운영 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나 스피드나 AS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성공 전략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가격을 훨씬 더 다운시키고 더 많은 다품종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MG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제2의, 제3의 시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가 시인, 알리테모 시인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산하는 쪽, 판매하는 쪽, 물류하는 쪽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도 이 유통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 국내 제조업에 미친 영향, 특히 한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또 이제 이 한국에 있는 고객 정보, 데이터, 거래 정보들이 이렇게 나가는 문제, 또 가짜 상표 같은 걸 통해서 지식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 또 중국의 이제 강제 노동, 굉장히 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도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열심히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이게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고민이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직구 플랫폼들이 구매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뭐 만 원대 이랬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한 2만 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구매 이용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은 객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전체 볼륨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매하는 품목도 공산품 위주였는데 패션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식료품이나 의류, 아동까지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 한국 상품도 많이 팔거든요. 한국 상품도 팔고 뭐 다양한 외국 상품도 팔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이나 고객 충성도가 중요한데 충성 고객이 생긴다면은 그 플랫폼하고 같이 거래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지금 K-뷰티, 뭐 K-푸드, 뭐 K-패션 유명한데 사실 이 의류 패션 쪽에 중국의 저가가 많이 침투해서 우리나라의 의류 중소 플랫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베뉴 같은 경우에 한국 브랜드, 한국 상품도 입점시켜가지고 굉장히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전하게 더 브랜드 있는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먹히기면은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국 상품 사다가 또 다른 중국 제품도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B2C 플랫폼 위주인데 앞으로 B2B 플랫폼이 들어온다. 그래서 1688이라든지 네, 알리바바닷컴 같은 그래서 B2B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물량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저희들이 조심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그 에피소드는 최근에 우리가 정부에서 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80개 품목을 원천 차단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C 인증 안 받으면 이 품목은 중국 직구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비자들이 너무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걸 바로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소비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소비자들의 권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매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어떤 그 규제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 후생이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 페이지는 좀 생략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해외 직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소상공인 셀러들이 많은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 셀러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데 이 셀러들이 역량을 좀 키워서 앞으로 마케팅 역량이라든지 상품 소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키워서 더 역량 있게 다른 플랫폼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은요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은 뭐가 있냐면은 또 기술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한류 같은 걸 통해서 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앞으로 잘 좀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할 바로 역직구 해외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해외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플랫폼의 글로벌화도 필요하고 또 제품 경쟁력도 필요하고요. 또 마케팅적으로도 한류나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K유통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유통은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그 페이지 3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쪽에 와 있고, 근데 한국 유통이 해외 역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국내 시장을 놓고 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로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했지만. 중국, 미국이 워낙 지금 강력한 그런 어떤 뭐 무역 규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 또 기업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K유통 플랫폼이 좀 우리가 더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K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 유통이 해외로 진출하면 유통을 통해서 많은 제품도 판매하고 또 문화도 판매하고 또 고객 경험도 우리가 판매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K유통 플랫폼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외로 확산시키는 전략 이게 필요하고 또 이제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 흐름을 보면요. 저희가 2000년대에 그 해외로 오프라인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결국 핵심은 현지화가 되겠습니다. 현지화.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이런 가지 때문에 사실 실패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 다시 오프라인에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에서 보면은 롯데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공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편의점이 국내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해외로도 진출했는데 이 CU와 GS에서 굉장히 해외에 약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가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가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 철수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홈쇼핑도 전 세계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갔는데 현대, 뭐 CJ, GS 다 나갔었죠.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도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다 철수하고 다 문을 닫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또 쿠팡이 일본을 들어갔었는데 최근 완전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워낙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소비자들은 워낙 그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도가 낮고 또 굉장히 신선식품 같은 것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고르는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쿠팡에서
뭐 로켓 배송하고 싶었지만 이게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최근에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베트남에서 매장을 많이 열었고 특히 롯데마트가 베트남에서 16개나 매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PB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CUGS가 몽골,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나가서 굉장히 출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한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류 영화를 보고 고객들이 와서 거기서 본 것들을 막 사고 한국의 그 소위 말해서 K푸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K유통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K유통은 어떤 이미지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예. 왜냐하면은 한국유통이 그동안 국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K유통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K유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K유통이라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략,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판로, 통관, 인증, 여러 가지 스타트업 같은 이런 것들을 강론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유통이라는 이미지가 브랜드가 잡히면은 그다음에는 굉장히 우리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기업까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기회들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지금 K뷰티, K푸드, K패션 이런 것들이 연관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해외를 판매하는 역직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플랫폼 중에서 역직구 플랫폼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쿠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쪽에 실리콘2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 오히려 국내에 소비자들이 와서 막 사는 올리브영 같은 게 있습니다. 올리브영도 외국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K유통의 그 해외 판매를 좀 더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고 또 K유통 플랫폼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K뷰티 쪽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 K뷰티에 대한 그런 흐름을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중소상공인들이 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해 주는 거, 뭐 통관이나 뭐 번역이나 인증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파는 역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자체 생산하는 직매입이나 PB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 뭐 수출 바우처라든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출을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K유통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좀 더 브랜드를 좀 키워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사례를 보면 쿠팡이 이제 지금 대만에 나갔는데 대만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로켓 직구, 대만 소비자들 로켓 직구 할 뿐만 아니라 대만 내에서 로켓 배송이 아주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요. 로켓 배송에 대한 그 판매된 품목도 한국의 중소제조업 제품들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만 정부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 글로벌입니다. 예.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나라 유통 채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바운드 글로벌하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서 최근 보면은 올리브영 글로벌 몰 같은 거 만들어서 역직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중소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생성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팔고 또 해외 오프라인 유통으로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을 이뤄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이내미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패션이죠. 패션. 패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해외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koreastyle.com 통해서 온라인으로 역직구를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2의 제3의 실리콘 투들이 많이 나와야 패션 플랫폼, K패션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결국은 K뷰티 브랜드들도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해외 유통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유통 기업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다 해외 갔을 때 해외의 파트너 정보가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 파트너라는 것은 해외에서 협력할 때 인허가 규제 같은 걸 다 같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외 기업들 파트너 정보는 정부가 특히 코트라 같은 그런 정부기관들이 좀 조사해서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해외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지만 아시아도 한국 유통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뭐 거리 제한, 출점 제한, 뭐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막 집중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결국 소비자겠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도 정부에서 좀 제안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할랄입니다. 할랄. 제가 이제 그 K유통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할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할랄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커요. 전 세계 할랄 규모는 중국의 1.6배, 미국의 1.7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 인증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할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인정받을 때 사실 할랄은요 제품만 할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정이 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할랄 팔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30분 정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K유통의 글로벌화가 지금은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 국내 중심으로 많은 성장과 또 갈등 규제를 겪어왔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한국 유통은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 해외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까지 유통 매장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까지 모든 게 다 글로벌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기업과 정부가 집중적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